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의혹. 그리고 여기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핏줄은 아니지만 권력의 그림자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인생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습니다. 왜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유라가 처음이 아니다. 이강석을 기억하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비서실장과 서울시장을 역임했고 자유당의 실권자였던 이기붕, 그리고 그의 장남이었던 이강석. 그가 이승만의 83세 생일에 양자로 입적되면서 세상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기붕은 왜 자신의 아들을 이승만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기붕은 철저하게 이승만의 순응적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보성고등학교를 나와 상하이와 일본을 거쳐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버 대학에서 유학까지 했지만 귀국 후에 사업에 실패했고 결국 9일간 지배인으로 지내는 등 해방 전 10년 동안 낙심의 세월을 보내다가 해방 후에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과거의 인연으로 집사와 비서를 역임하며 정치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기붕은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고 권력욕이 강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 박마리아가 대한부인회 회장직과 이화여대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며 권력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난 아들 이강석. 그가 후손이 없던 이승만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붕은 이강석을 경무대에 들여보낸 뒤 공식적인 2인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야심가였던 그의 아내 박마리아가 양어머니 프란체스카 여사의 눈과 귀가 되어 남편의 정적을 차례로 모함해 제거해 나가면서 또 하나의 비선실세가 됩니다. 아버지는 이승만, 친아버지는 이기붕. 결국 이강석은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 둘을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아들이 된 이강석은 서울대 법대에 편입학을 신청합니다. 학교에서는 특례 조항을 만들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뻔뻔하게도 이강석은 무시험 편입을 요구했고 서울대학교는 청강생으로 허가하겠다고 양보하다가 결국 서울대학교 학장회와 법대 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입학 요구를 허락합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문교부에서 감싸고 나섭니다. 애국지사의 양자를 스페셜 케이스로 입학시켰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인가? 입학의 권한은 총장의 자유재량에 속한 권리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를 비호했지만 학내 여론 가운데 결국 이강석은 서울대학교를 휴학한 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백주 대낮에 헌병을 구타하거나 파출소 기물을 부수면서 위세를 부리지만 누구도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 가짜 이강석 사건까지 터집니다. 강성병이라는 청년이 가짜 이강석으로 사칭하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향응을 대접받다가 걸린 것입니다. 경주의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이강석인데 라는 말 한마디로 경주 관광을 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면서 선물도 받는 등 향응을 누립니다. 다시 영천 경찰서장에게 똑같은 환대를 받고 안동에서는 지역 유지들에게 으름장을 놓아서 46만 5천 원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대구에서 사기행각이 걸리게 되는데 당시 이강석의 이미지가 어땠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960년 사회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회혁명 이후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6혁명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기붕 일가는 경기도 포천 육군단으로 피신을 했고 다시 경무대 별관 경비실 옆에 있던 제36호 관사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난 4월 28일 새벽 5시 40분 이강석은 자신의 부모인 이기붕과 박마리아 그리고 동생 이강옥을 차례로 쏘고 자살합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면제를 먹여 숨을 거두게 한 상태에서 혹시나 살아나서 고초를 치르게 될 것 같아서 권총으로 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부모가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비선실세였고 본인은 부모의 배경을 이용해서 특기를 누렸고 정부 관료들은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해 급급했으며 대통령이 이들의 부정부패를 방조하는 세상 그것이 이승만 정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기붕 일가가 몰락한 지 57년 우리는 또 다른 불법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 공평하지 않은 사회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는 사회 이것들이 극복되지 않고는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